사진 작업으로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좀 줄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줄었죠. 네, 네. 서울에서 한 3분의 2 정도? 그래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뭐 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네. 제주 시내에 정착해서 현지 주민들과 교류하는 문화 이민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심 속 문화 공간. 지난 16일 이곳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장신구를 함께 만드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목걸이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우리 손자 주려고. 괜찮지요? 이 문화 공간을 기획한 사람은 김연주 씨. 제주에 온 지 7개월이 됐습니다. 저희가 동네 분들한테 이 공간 열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또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떤 그런 예술적 재능 같은 것들을 나누어서 인사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관심 있었던 게 지역 공동체와 예술 작품이 같이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삶 속에 적응시키면서 그분들과 같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정말 이곳이야말로 정말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내가 약간 지향하던 어떤 그런 부분과 잘 맞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더 커진 것 같아서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다든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김현주 씨가 기획한 것은 이른바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래된 제주 과옥을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80년대 개량된 가옥인데요. 그 개량된 가옥 속에 실제로 거주하던 그 모든 그 사진들은 그대로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예, 할머니 사진들을 그대로 저 시계도 이제 할머니 예전에 80년 전 이제 거의 사용하시던 거. 이 책들 같은 경우는 1940년대, 50년대 할아버님이 보시던 책들. 이거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야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것들인데 이런 거를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행운인 것 같아요. 20, 30대 때는 그런 도시가 되게 좋았어요. 치열하고 거기서 막 분출되어 나오는 그런 에너지들 그리고 어떤 도시적인 상상력들. 근데 이제 한 40 정도 이렇게 이 나이가 이렇게 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텀 죽이고 정리할 시간들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이 제주만큼 이렇게 풍부하게 매일매일 말을 걸듯이 뭔가 자연을 사계절마다 다 다르게 보여주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먼저 제주를 택할 때 누가 먼저 가자고 했습니까? 제가 먼저 가자고 그랬고요. 전 하루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이제 하루 지나서 가자 그랬죠. 인상에 남는 거는 첫날 왔는데 그날 밤이 됐는데 그 온 동네에 그런 저희가 서울에서 늘 보던 그런 조명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아 여기가 진짜 사람이 살 만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첫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문자적인 설명은 아니고 미술 작가이자 행위 예술가인 안민승 씨. 그가 서울에 있을 때의 작품들입니다. 굉장히 좀 날카롭고 날이 선 그림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제주 와서는 막 뭐 보시다시피 많이 바뀌었죠. 좀 동화적이라면 동화적인 약간 동화적이고 소박하고 약간 좀 몽환적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건 저입니다. 아, 예. 아, 제 처하고 저하고 모습. 저것도 굉장히 여유롭고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 이것도 저희 부부네요. 부부예요. 말 그대로 꽉 차서 이제는 더 이상 피로나 부족함이 없이. 제일 만족해서 있는 상태죠. 뭐가 이렇게 만족스러우세요?
뭔가 그렇게 만족할 게 필요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